비즈투데이입니다. KT와 신한은행은 양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벤처 공모전 2023 유니커즈의 최종 심사를 통해 혁신 신산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서류 심사와 PT 심사를 통과한 9개 팀의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우수 아이디어 4개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KT에서는 기가젠트 팀의 기그워크를 위한 제2의 신분 발급 관리가, 신한은행에서는 셀링 더 비즈니스 팀의 소상공인 양수도 계약 대행 아이디어가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낸 팀들이 별도 전담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과 사업화 예산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AI 큐레이션 문자 커머스 TDL이 전년 동기 대비 81.5% 성장한 1,069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서비스되기 시작한 TDL 거래액은 2021년 894억 원, 2022년 1,37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50에서 60%대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쇼핑을 제안하는 문자 구독 커머스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핵심인데요. TDL은 고객에게 전달하는 상품 판매 문자를 AI가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문자 클릭률이 기존 대비 최대 16%까지 증가했다며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SK텔레콤 측은 전했습니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와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만든 중학교 1, 2학년 대상 우주 영재 육성 프로그램 프로젝트 우주의 조약돌 2기가 우주 인문학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7월 22일과 12일 서울에서 진행된 우주 인문학 컨퍼런스에는 건축가부터 과학자, 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45명의 학생들과 토론식 문답 형태로 강연을 진행하며 우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였는데요. 우주의 조약돌 학생들은 올해 말까지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 멘토들과 화성 탐사를 주제로 미션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든 고객의 타행 자동이체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요.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 모바일 플랫폼인 NH오런뱅크를 통한 타행 이체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